반갑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 전문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연락사무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정신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요, 운영을 하다가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겠죠. 본사에 밑보여가지고 본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임명을 했어요. 대표자가 변경이 됐어요. 또는 대표자, 뭐, 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아, 여기 우리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맞겠어 해서 이사를 하는 주소지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 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업과 조금 다른 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도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뭐 말이 어렵지만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은행이 거의 주로 관리하고 있겠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신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부터 갈게요. 자, 은행 갈 때는 필요한 게 외국 기업 국내지사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냐면, 자, 어디가 바뀌는지 외국 기업 국내지사는 우리 연락사무소는 이러이러한 게 변경됩니다 해서 위에 내용들 뭐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변경 내용 그리고 변경 사유, 왜 바뀌었는지, 주소지가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뭐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이러한 내용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업무 내용이 만약에 바뀌었어요. 업무 내용이 바뀌었으면, 우리 하는 일이 바뀌었으면, 자, 사업 계약서나 아니면 본사 이사회의 결의서 등 이런 변경이 됐다라는 내용이 조금 더 위에서 내려오는 좀 더 공식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기타 변경 사실이 있다면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소를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주소를 이전했으면 이전한 곳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 허가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뭐가 바뀌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본사에서 걔 말고 다른 애로 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위에서 본사에서 날라온 뭐 임명장, 새로 대표자를 바꿨다는 임명장,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때그때마다 뭐 변경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이나 기재부에 우리가 신고가 끝나면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가서 우리 고유번호증을 변경을 해야겠죠. 수정신고를 하러 갑니다. 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얘는요 우리 세무서 가면 어디나 가면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형태로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어요,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대표자가 변경됐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외국 기업 국내지사 변경 신고서, 조금 전에 봤던 그거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 사본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서까지 우리가 바꾼 고유번호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바꾸는 와중에 우리가 업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 국내 사업장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냐? 우리 연락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 외에 매출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연락사무소로서의 효력이 아니라 이제 국내 사업장으로서 우리가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들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사업장 설치 신고서가 필요하고요. 요 내용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우리 국내 사업장을 만들어서 이제 설치합니다 해서 지금 형태, 지금 상황에 우리 재무 상태는 어떤지 보여주는 재무 상태표 제출하셔야 되고요. 등기와 관련된, 본점에 등기와 관련된 서류, 본점 등기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 정관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점에 등기부 등본, 우리 이제 지점서부터, 연락사무소 있고요, 지점 있고요, 자회사가 있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가요. 연락사무소 시작으로 해서 지점, 뭐 자회사, 외국계 기업, 외국 투자 기업. 네. 근데 연락사무소 이후 지점서부터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 등기부 등본 또는 국내 사업장의 사업 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연락사무소의 수정신고 그리고 국내 사업장으로 됐을 때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